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용모파이란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막 듣기 쉬운 낱말은 아닙니다만, 예.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다. 이게 어느 이제 민속촌에서 이제 이렇게 게시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가끔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용모파이라고 한다.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테레비에서 나온 막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만, 이런 얼굴을 그리고 어떤 글을 적었습니다. 이 얼굴을 한 광대가 나라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 막 이렇게 방을 붙였다. 이렇게 되죠. 또 이런 것도 볼수 있습니다. 어느 이제 민속촌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방문하고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어떤 내용을 적었어요.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왼쪽에 용모파기자는 지금까지 의사를 사칭하여 관청을 어지럽게 하였는데, 얼굴이 크고 눈썹이 얇고 눈썹이 가늘고 그렇죠. 코 밑에 큰 점이 있는 중죄인이다. 신고한 사람에게 황금 6천냥을 상으로 준다. 민소경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모파기라고 한다. 용모파기. 자, 용모라는 것은 얼굴을 얘기하죠. 주로 그래서 사람 모양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파기는 좀 듣기 쉬운 낱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가끔은 또 쓰기도 합니다. 현대에도. 네, 한번 볼까요? 이 용모파기는 지금 말하자면 몽타주하고 비슷한 것이다. 그렇죠? 네. 자,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모는 일단 별도로 두고 파기를 보겠습니다. 파는 흉을 얘기한다. 흉터. 그렇죠? 또 헌대가 났다. 헌대가 난 자국이라든지 그런 흉터를 얘기한다. 기는 기록한다. 그러면 파악이라는 것은 어떤 흉터 같은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사람의 얼굴, 뭐 요즘처럼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잘 구체적으로 실사하기, 그런 것이 어려울 때는 뭔가 얼굴을 그릴 때그 얼굴의 가장 큰 특징을 그리겠죠? 특징 중에도 만약에 어떤 흉터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것을 그렸다. 인상착의를. 그렇죠? 그래서 흉은 보면 병들어 기늘려. 흉터가 난 것은 병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발음은 땅 이름 파에서 왔다. 이렇게 되죠. 기록할 기는 말씀은가 몸기다. 발음이 기에서 왔다. 자, 그래서 파기다. 그러면 용모 파기의 용모는 사람의 얼굴 모양이다. 그렇죠? 용이 이제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 용. 모는 모양.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얼굴 모양을 용모라고 한다. 또는 사람의 얼굴과 신체의 모습 및 차림새까지 용모라고 하죠. 용모가 뛰어나다, 용모가 단정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파기는 이제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어떤 인물의 생김새나 신체상의 특징을 적은 기록을 파기라고 한다. 네, 송기숙이 쓴 녹두장군이라는 이제 책에 그자가 내민 인물 파기가 저 젊은이하고 똑같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물 파기라고 적었습니다. 이때 파기라는 것이 이러한 낱말이다. 그러면 용모 파악이란 국어 사전에서 어떠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거의 대부분 그렇죠. 현상 수배다. 그 사람의 용모와 특징을 기록한 것 또는 그런 기록을 용모 파악이라고 한다. 포도청에서 돌린 용모 파악을 통해 범인의 얼굴을 익혔다. 자, 이제 용모 파악. 네. 이것이 이제 이것을 보고 용모 파악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용모파기는 지금 막 얘기를 하면 몽타주와 비슷하다. 이렇죠. 몽타주를 보니 프랑스어다. 예.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진의 일부분을 따서 새로운 형상으로 합성한 사진을 몽타주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막 몽타주는 생활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영화와 관련해서는 주제와 연관된 필름을 모아 하나의 연속물로 결합시키는 편집 기술이다. 예. 몽타주 기법, 막 이런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를 작성했다. 이런 말을 할수 있죠. 몽타주라는 말은 프랑스 말은 어원을 보면 쌓아 올린다라는 뜻이 막 몽테르 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서 유래를 했다. 그래서 쌓아 올린다. 그리고 조립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합성하는 걸 가지고 몽타주를 한다. 이렇게 되겠죠. 네, 글자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얼굴용입니다. 그렇죠. 미용할 때. 얼굴은 일반적으로 기본 뜻이 얼굴인데 또 다른 중요한 뜻은 모양도 있고 얼굴이므로 모양이 되겠죠. 그렇지. 그리고 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다 받아들인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쓰이는 낱말이 중요한 것이 많다. 얼굴은 기본적이므로 낱말을 보면 아, 용이 얼굴을 뜻하는구나는 금방 알수 있습니다만
포용한다, 또 넣어둔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면 이것을 모르면 이제 글자를 해석하기 좀 어렵다, 낱말을. 용모, 용모, 미용, 이때 다 얼굴을 얘기합니다. 포용한다, 포용한다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인다, 포용한다는 뜻이죠. 허용한다, 예. 이것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그렇죠? 용수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용인한다도 마찬가지죠. 용납이다, 네. 용량이다, 용량. 포용하는 양이다, 또는 받아들이는 양이다, 넣을 수 있는 양이다, 뭐 이런 얘기다. 이런 것을 얼굴로 해석하면 이제 해석이 안 되죠, 낱말이. 내용 안에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형용한다, 이것은 이제 꾸민다는 것이죠. 형은 이제 말하자면 그린다, 그런 얘기에 꾸민다, 형용한다. 수용한다, 네, 수용한다. 예를 들어서 수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받을 숫자와 거둘 숫자 두 개가 있다. 받을 숫자 수용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 근대 문명을 수용한다. 받아들인다. 또 거둘 숫자는 거두어 들여서 넣어두는 것이다. 그렇죠? 수용이 가능한 토지를 모두 매입한다. 또는 난민 수용소, 피난민 수용소. 이때 이렇게 용은 다 받아들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자는 이제 얼굴이다. 용모다. 자태다. 이렇게 되죠? 모양. 미모, 미모, 아름다운 얼굴이다. 변모, 변한 모습이다. 모습이 변한다. 외모, 겉모습이다. 전모, 전체의 모습이다.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사건의 전체, 모습을, 모양을 밝힌다. 면모, 얼굴 면체죠. 낫면이다. 그래서, 낫 얼굴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면모를 새롭게 한다. 이때 이 모양 모자는 왼쪽에는 발 없는 치라는, 발 없는 벌레 치다. 예, 벌레 같은, 짐승 같은 거 나타낼 때 쓰는, 부수자다. 그리고 오른쪽 글자도 보기 쉬운 글자는 아닙니다. 흰 백자 아래에, 어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나타낸 모양이다. 이 모양 모자와 거의 같은 의미로 의미의 글자다. 오늘 이제 가장 어려운 글자가 흉을 나타내는 파다. 그렇죠? 흉투다. 또는 헌데 자국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용모 파기, 인물 파기 등에 쓰이는 파기에 쓰인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안에 있는 파, 땅 이름 파자가 사실 또 많은 글자를 만들어냅니다. 꼬리란 뜻도 있고 큰 뱀을 뜻하기도 한다. 이 파는 구라파, 유럽을 이제 구라파라고 한자로 쓰죠. 삼파전이다. 세 명이 이렇게 서로 격돌하는 것을 삼파전이라고 한다. 이때 파라. 이때 이제 말하자면 물결을 뜻하는 파라든지 또는 어떤 물결의 갈래를 나타내는 파, 이것은 아니다. 삼파전은 쉽게 얘기하면 뱀세 마리가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모양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따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파선 할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로는 림프셈이다. 파촉, 그렇죠? 파촉. 파촉 3만리. 예. 파나라 땅과 촉나라 땅이다. 그걸 합쳐서 파촉이라 한다. 파인은 시골뜨기를 얘기한다. 시골뜨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파인 김동환, 그렇죠? 국경의 밤인가요? 그것은 사람이 이제 파인 김동환의 호다. 예. 자, 이땅 이름 파가 만드는 또 다른 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방변 손을 붙이면 잡을 파다. 파악한다. 파악. 파악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잡는다. 악도 마찬가지다. 잡는다. 악수할 때 악이죠. 네. 뭘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 손에 꽉 잡아야 된다. 그런 뜻인 모양입니다. 파지한다. 네. 지도 가질 지, 지닐 지다. 그렇죠? 파지한다. 손에 잡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군에 있을 때 보면 소총, 파지법. 손에 어떻게 잡느냐. 뭘 잡을 때는 파지라고 한다. 파지법. 그리고 비파파가 있다. 위에 구슬옥이 두개 붙어 있는 것이 비파다. 풀초가 하나 붙으면 파초다. 파초. 그리고 손톱조자가 붙으면 긁을 파다. 긁어낸다. 긁는다. 파충류. 그렇죠. 파충류.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동물이다. 소파. 긁어낸다. 소도 긁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파수술 할때 소파다. 나무목을 붙이면 비파나무다. 네, 비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많은 글자를 만드는 상당히 중요하다. 또 있습니다. 위에다 이제 이런 글자죠. 이게 뭐 사람이니 변한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 색이다. 색상, 색채 할때 색이다.
빛에게 실사를 넣으면 끊어진다는 끊을 절이에요. 절대, 절대 상대 할 때, 절대자. 네. 이렇게 마주할 만한 상대가 없다. 그것을 절대라 한다. 하나밖에 없다. 그런 존재가 절대자다. 다른 짝이 없다. 마주한다는 건 짝이에요. 짝이 없다. 절대. 단절이다. 네. 그리고, 풍성할 풍자를 넣으면 고울염이다. 염. 염문. 그렇죠. 염문을 뿌린다 할 때. 네. 염문을 뿌린다. 어떤, 이성 간의 관련해 그런 것을 소문을 염문이라고 합니다. 요염하다 할 때. 그렇죠. 그리고 고읍. 입구를 붙이면 고읍이다. 도읍지. 예. 네, 도읍. 성읍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지포자를 넣으면 고읍에 지포를 넣으면 뒤따라간다, 호종한다, 임금을 따라가는, 임금을 이렇게 모시면서 따라가는 것을 호종이라고 한다. 네. 발호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쓴다. 네, 오늘 파기라는 자주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가끔 접할 수 있는 낱말이다. 네, 그래서 용모파기라는 이런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